안녕하세요, 렉소 김키리오입니다. 오늘은 쉐보레 콜로라도 차량에 카브리오 슬라이딩 커버를 장착을 했습니다. 그동안 저희가 카브리오 영상을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 촬영한 거는 이제 Z7 흰색 콜로라도 차량에 이 카브리오를 장착을 했거든요. 그래서 한번 흰색 차량에 장착된 모습 한번 살펴보세요. 일단 차가 흰색이잖아요. 흰색에다가 카브리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. 그래서 아주 예쁘게 잘 어울리고 흰색 차량도 굉장히 예쁘네요. 뭔가 산뜻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차량이고, 자 한번 슬라이딩 커버 한번 열어볼게요. 먼저 테일게이트 열고요. 이 슬라이딩 커버 이 손잡이 요거랑 여기 레버 있죠. 레버를 이렇게 돌리셔서 자 놓으시면 이게 쭉 가죠. 근데 이 끈을 이용해서 속도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열어 주실 수 있고, 자 이 끈이 길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열려 있는데 안에 안 들어가시고 바로 여기서도 자 이렇게 닫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완전히 문을 닫아 주시면은 안에 있는 적재물 도난 방지를 할 수 있죠. 아무래도 이게 열리지 않거든요. 열리지 않는다. 그래서 장엄연식이 기본으로 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, 이렇게 열어서 요 레버를 열어야지만 이렇게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픈하시고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, 그리고 이게 닫아서 네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고, 네 그런 슬라이딩 커버. 그리고 저희가 뭐 실리콘 처리라든가 이게 다 해놨어요. 그래서 이 토너 커버, 토너 안쪽에 물이 이제 들어가면은 양쪽에 이제 배수로가 있어서 물을 완전히 빼주는 그런 배수로 시스템을 다 지금 작업을 해놨고요. 양쪽에 이제 브라켓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게 딱 고정되어 있어요. 그래서 나중에 쓰시면서 이제 이쪽 안에 레일이 약간 좀 뻑뻑한 느낌이 든다. 그럼 살짝 구리스만 도포를 살짝 해주시면은 이제 뭐 더 부드럽게 또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있는 카브리오 슬라이딩 커버는 일단 재질이 여기 알루미늄 이런 데가 다 알루미늄이에요.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부식이 이제 안 생기죠. 부식은 생길 수 있겠죠. 뭐 근데 또 다 약간 스틸 재질이랑 다른 형태로 생길 수 있지만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뭐 녹슬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, 이 상단에는 지금 또 만약에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 이쪽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인조 가죽으로 쭉 덧대져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. 저희가 나중에 이 슬라이딩 커버 위에 가로바 같은 거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야키마 가로바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양쪽에 저희가 티트랙 작업을 해서 가로바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가로바 장착한 후에 뭐 자전거 캐리어, 짐바지 캐리어 또는 루프탑 텐트 같은 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 매장에서 이 슬라이딩 커버와 그리고 이 가로바 시스템 전체 다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연락 주시면은 뭐 상담 가능하니까 전화 주세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